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2021년도 이제 토끼띠 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의 성향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요. 네. 예민한 것도 있고요. 감정이 기복이 좀 있으세요.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또 슬플 때는 확 슬퍼요. 감정 기복이 심하셔서 그런지 조금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죠. 감정을 좀 잘 다스린다면 좋은 한 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그래요. 좋은 것도 좋지만 나쁜 것도 맞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는 뭐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막 병원에 들어눕거나 이런 거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토끼띠 한번 가볼게요. 김효생, 23살 김효생 여러분. 이분들 뭐 23살이니까 공부하는 학생, 뭐 취업해서 이제 초년생 이렇잖아요. 제일 따봉인 건 연애지 뭐. 이럴 때는 뭐 공부야 하기 싫은 건 다 마찬가지고 공부는 뭐 그렇다 치고 연애운 좋아요. 연애운 좋고요. 이 사람들 지금 한참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을 나이잖아요. 진로 문제 고민하시는 와중에 연애운이라도 좋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연애 열심히 하시고요. 재미난 2021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묘생 35 정묘생 분들 금조는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금조는 그닥 괜찮아요. 그리고 문서운도 뭐 크게 뭐 막 대문서를 잡아요. 복문서, 업문서예요. 이런 건 아니어도 문서운도 조금 보여요. 그리고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면은 직업의 변동도 갖고 싶고 35쯤 되면은 그렇잖아요. 왜 약간 한번 뛰어보고 싶고 뭐 건너도 보고 싶고 이런 그런 나이잖아. 웬만하면은 올해는 조금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 움직이고 싶어요. 정말 이 직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상담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을묘생 여러분 47. 조상만 잘 챙기면 이분들은요. 금전운, 문서운, 뭐 이동운 다 들어와요. 근데 조상 안 챙기면 꽝이야. 다른 사람은 막 10배, 20배를 빌어야지 나한테 한 개가 올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한두 개만 빌어도 막 세네 개씩 와요. 그거 좋게 역으로 이용하세요. 그리고 개묘생 여러분요. 시원하고 개묘생 여러분. 작년에도 조금 몸수를 안 좋았던 분들 좀 많았어요. 근데 올해 9수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9수에 저기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돈은 나가잖아. 손재수도 보이고요. 건강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좋은 거 있어요. 자녀 때문에 많이 웃을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바라보고 2021년 힘내서 사시고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0살 신묘생 여러분 이분들 고집만 조금 버리시면요. 금전도 지켜지고 문서도 지켜지고요. 그리고요 결혼 안 한 자손들이 있다면 결혼할 운도 들어와요. 자손들의 경사 소식도 들려요. 그러니까 고집을 조금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는 잡지 마세요. 새로운 문서는 들지 않고 갖고 있는 문서 파는 거는 상관없어요. 갖고 있는 문서 파는 거 상관없고 그리고 고집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집만 조금 꺾으시면 금전도 괜찮고 문서운도 괜찮은데 새로운 문서는 잡지 마시라. 그리고 자식으로 즐거움이 많으니까 자식의 즐거움을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2021년 신축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살이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